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안내 그리고 차량 운행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를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다 잘 나오기를 바라고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군병들이 곧 이제 오게 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지금까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버리는 일은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배신은 이 당시에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인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배신의 뿌리는 이미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창조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모든 인간들을 감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틈탈 수 없었던 가장 완전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뒤로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던 것일까? 사실상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은 그 에덴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고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배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쓴 고통의 아픔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을 이제 완전히 버려두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적 생각에 의하면 더 맞는 일입니다. 한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할 수 있고 배신해버린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처벌하고 정죄해서 그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러한 인간을 그 먼 훗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듯이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보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용기는 매우 가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제가 교회학교 쪽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전도사 시절이죠.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아픔을 드리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그런 결단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죠. 왜였을까요? 왜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는 일, 바로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누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양떼가 흩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것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교우 여러분,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입술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은가요? 우리도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제자들의 말과 주님의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부인보다도 더 안타까운 부인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배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우리가 행동하고 있거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닐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일이 아닌지 오늘 새벽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린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저 교회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저 세대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분쟁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그리고 깨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뎌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가지 다짐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깨어짐과 무너짐, 실수와 실패, 좌절, 무너짐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의 입으로 즐겁게 옮겨서 전파하는 일도 하지 맙시다.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대, 저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주님 내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프심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평화의 기도,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성 프랜시스가 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정말 우리 절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주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우리 입에서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해보십시다. 주님, 나를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로서 그 옛날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주님을 아프시게 했던 그 일을 내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씻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의무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이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면서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의 기쁨과 감격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른 다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 기도하려고 모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